화는 용으로 양화라고 하죠. 양화하다라고 하죠. 이 말은 따뜻하다. 온난하다. 라는 이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온난한 것도 오래 가게 되면 뜨거워져요.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는 스며들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가 사는 지구로 말하면 화는 처음에 빛으로 왔다가 그 태양이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열기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화가 많다고 해서 열이 많다고 하면 안 되고 화가 스며들어야 열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화가 목으로 스며들었건 토로 스며들었건 금으로 스며들었건 이렇게 스며들어야 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흔히 병화가 많은 것을 염상이라고 해요. 염상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정화가 많은 것은 염열이라고 해요. 하늘도 하, 뜨겁고 땅도 뜨겁다. 염이라고 하죠. 이렇게 염상하다라고 하거나 정화가 많은 것은 이제 염열이라고 하죠. 염열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토가 이제 이렇게 화가 너무 많다 그러면 토가 화가 너무 많다 그러면 토조라고 하죠. 토조라고 얘기를 하죠. 토조라고 하고 만약에 목에 이제 이렇게 화가 많이 스며들어오면 목이 이제 고초가 돼요. 그래서 목고라고 하죠. 그리고 금의 화가 많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금이 소가 돼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금소라고 해요. 그래서 토조 그리고 목고 금소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궁통보감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강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온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화라고 하는 건 또 이렇게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는데 산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산포하다. 산포하다. 산포하다라는 의미는 벌리다라는 의미, 그리고 퍼뜨리다라는 의미, 터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면 산포하는 것이 벌린다는 의미냐, 퍼뜨린다는 의미냐,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수는 응결하다, 모으다라고 했으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모으다의 정반대이니까 퍼지다가 되는데 이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주기 위해서 퍼지는 것이고 벌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리는 행동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벌리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벌리다가 아니고 퍼뜨리다가 돼요. 씨를 퍼뜨리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화에는 어떤 그 번식적 용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화는 수화는 반대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섞임의 관계예요. 섞여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수하라고 하는 것, 상극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봄에 해가 뜨자 말자 이렇게 벌리는 것이 목련이죠. 아직까지 수라고 하는 한한 기운이 있는데, 해가 뜨면 그렇게 충이 되는 게 아니라 기운이 섞여서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련이 그 따뜻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 몸을 벌려요. 왜? 춥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야죠. 그런데 가을은 어떨까요? 가을은 해가 지자 말자 국화는 오물이죠. 추워서 오물이는 거예요. 국화는 추우니까 바람을 막으려고 오물이고, 목련은 점점 따뜻해지니까 햇빛을 받으려고 벌리는 거죠. 이 속에는 이제 목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목련은 알고 있다는 의미고, 국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벌리고, 우리가 늙었을 때 추우면은 옷으로 해결하는 것과 같은 의미세요. 그래서 늙었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일상생활로다가 한난조습을 해결을 하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자연히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돌리면은 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가을은 마치 국화꽃처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는 벌리다 그랬는데, 벌리다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목생화로 벌리는 거예요. 목생화로다가 벌리다가 되죠. 그 벌리다 속에는 뭐 분열을 시키다, 확장을 시키다, 산포하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깨우다라는 말이 있어요. 봄이 왔으니까 잠에서 깨어라라고 하는 깨우다, 깨었으면은 일어나라 해서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 이거 뭐야? 목생화, 화가 목에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목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죠. 그러면 화가 먼저 1단계로 목을 깨우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목을 일으켜 세우고, 3단계로 벌리게 하죠. 이렇게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 그리고 벌리다. 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식해 하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 속에는, 목생화라는 의미 속에는 깨우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다, 그냥 세우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벌리다. 이렇게 이제 3단계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제 번식이죠. 번식. 퍼뜨리다가 되는 거예요. 퍼지다가 되죠. 퍼뜨리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일단은 목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벌리나? 그러면 수에서 목이 나왔으니까, 아까 수생목으로 나왔죠. 수생목으로 나왔으니까 익힌 것을, 배우고 익힌 것을 깨우고 이렇게 세우고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의 건립을, 목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목을 깨우다이니까 정신을 깨우는 것이고, 지식을 일깨워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게 해주는 것을 주관하는 게 바로 화라는 거죠. 목이 건립되는 과정이 정신을 깨우고, 그죠? 지식을 일으켜 세우고, 그거를 활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화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공부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인 줄 아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이외의 거를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그 반상의 법도라고 하는 어떤 한 때문에 그래요. 한에서 생긴 건데, 공부를 하지 못하면 천민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옛날에는 의사가 잡과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잡과인가요?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 그 의술은 지식이 아닌가요? 지금 가장 연봉이 센 사람들이 이과 교수들이죠. 10억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과 교수들은 공자 맹자활 하지만은 연봉이 3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식이 아닌가요? 옛날에는 천민들이나 날라리들이 한다는 행동들을 지금은 이 시대에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돈은 다 휩쓸어 가고 있어요. 돈만 버나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은 지위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대에는 불효움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자기가 하는 일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을 비하시켜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정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바로 목을 건립한다라고 해요. 목생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그러면 병화가 하는 거예요. 병화가. 그러니까 병화가 하는 일은 목을 건립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이제 깨우다, 정신을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 그리고 벌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직립이라는 의미죠. 줄기가 이제 이렇게 바로 서게 하는 거고, 깨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을 깨우는데, 이거는 인성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인성이 바로 서야 되고, 그렇죠?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지식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벌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자축 원령의 병화가 하는 일은 정신을 깨우는 것이고, 인묘월의 병화가 하는 것은 지식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묘진월의 하는 일은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쓸 수 있게 벌리는 행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오월령의 병화가 하는 일은 번식을 위한 퍼뜨리는 일을 해서 가치가 더 나가겠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월에 따라서 몇 월생이냐에 따라서 무슨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병화는 난하다. 그렇죠? 목은 한난조숙 중에서 습하다. 병화가 난하니까, 병화를 가지고 이제 양호하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난이라고 하죠. 네, 난하다. 그리고 이제 이 난한 기운이 목을 깨우니까 태양인 하늘의 태양이 땅에 내려와서 목을 만나니까 습으로 바뀐다. 그래서 병화는 난습이라고 해요. 병화가 난습이 되는 거예요. 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뱉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내뱉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모으는 특징은 개수를 만나야 배출이 돼요. 수는 모으는 특징이라고 했고, 수생목은 배출을 한다라고 했는데, 병화가 개수를 만나야 배출이 돼요. 그래서 배출이 이제 바로 일어나는 것은 난이죠. 그래서 난 중에 병화가 가장 난이에요. 그러면 이 병화의 반대인 임수는 한이 되는 거죠.
임수는 조한 기운을 이렇게 세우고, 계수는 이제 한한 기운인데 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난이다 그러면 이거는 병화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병화가 목을 일으켜 세우니까, 목이라고 하는 습을 일으켜 세우니까 난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습과 난습이 만나면 목을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울 때는 자기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목은 누가 전해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걸 실용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받으려면은 금생수라고 하는 수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를 해야죠. 화생토다 그러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이 토는 뭐예요? 토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나타냅니다. 화,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시화,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토라고 하는 세상에는, 세상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당신도 변해야 된다. 이게 이제 화생토의 화라고 하는 의미세요. 변화를 하려면은, 그러면 목생화해서 변화를 하려면 목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다른 모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꾸는 그 모양을 가공한다, 응용한다라고 해요. 왜? 화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모양으로 이제 화시켜야 되겠죠. 그 모양을 이제 응용한다, 가공한다 라고 말을 해요. 흔히 세간이라는 말이 있죠. 세간. 세간이라는 말이 이제 집에 가면은,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세간이라고 했죠. 세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살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살이와 세간을 합쳐서 세간사라고 해요. 세간사. 여기다가 이제 일사자를 여기다가 이제 더 넣어가지고 세간사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간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동양 철학적 용어예요. 세상은 자꾸 변한다는 의미죠. 세간사라고 하는 건 세상사가 자꾸 변한다는 의미예요. 목을 키웠으니까, 목을 키웠으니까 응용하고 가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화라고 말하죠. 그러면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갑목과 을목을 병화가 키우는 모양을 목생화라고 해요. 통변 용어는 갑목은 깨우다가 되죠. 갑목은 깨우다. 을목은 이제 을목도, 을목은 벌리다예요. 을목은 벌리다. 갑목은 깨우다, 그리고 세우다. 이렇게 세우다예요. 이렇게 세우다. 을목은 벌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무토 관계를 화생토라고 해요. 화생토다 그러면 요거는 병화와 무토 관계를 화생토라고 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정화와 기토를 화생토라고 하죠.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난한 기운을 말하죠. 그러면 가공을 하려면, 목을 가공을 하려면 습기를 빼고 가공을 해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은 논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논에 물을 빼고 집을 짓듯이, 벽돌로 집을 지으려면 벽돌에 이렇게 물을 빼야 바짝 말라야 돼요. 그걸 양생이라고 해요. 양생. 흔히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넣는 걸 배양이라고 하고요.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빼는 것을 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 좋게 하려고 하면은, 체력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양생법을 쓴다 그러잖아요. 양생. 그러면, 막 이렇게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건데, 이 영양법과 양생법이 있어요. 양생법은 말리는 거예요. 체력을 좋게 하는 게 양생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말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화는 이제 난이 아니라 정화는 조에 들어가요. 정화는 조한기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난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병화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죠? 이렇게 땅에 스며듦으로 해서 그게 열기가 되어서 정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난에 조한기운이 섞여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난에 습한기운이 섞여 있어요. 만약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 없으면은 난조한 성격이 되는 거죠. 정화는 그 조를 부리지 못하니까 성질만 부리고 행동을 하지 못해요. 지지에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반대로 지지에만 정화가 있다 그러면은 물건은 쌓였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어서 둘다 있으면 하나도 신경 안 써도 자기가 알아서 다잘 하는데, 천간에만 있거나 지지에만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이걸 통변을 할때 이제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자축월의 목생화는 깨우다, 그리고 인묘월의 목생화는 세우다, 이렇게 세우다, 그리고 진사월은 벌리다. 그리고 4, 5월이 시작되면 점차로 이제 변해서 병화가 정화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땅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이파리가 마르고 열매는 익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익히다라는 뜻인데, 정화는 가공하다, 응용하다. 무언가 도구화를 시키는 과정을 정화가 하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세상살이에 변화에 맞춰서 응용하다, 가공하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서 나와야 돼요. 뭐에 맞춰서 세상살이에 변화에 맞춰서 변해서 나와야 된다. 전에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변화가 되어서 나오듯이 이것도 이제 가공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세간사에 맞게 변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무토 관계를 나타내니까 원형을 살려서 원래를 살려서,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 그대로, 자연의 모습 그대로 살려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공하자, 응용하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기토는 나의 능력에 맞춰서 가공한다, 나의 능력에 맞춰서 응용하고 도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 갖추어서 응용하고 가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광고를 할줄 아는 것은 무토가 되고요. 장인정신을 가지는 사람은 기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치고 변화하는 것은 무토가 하는 것이고, 전문성은 또 기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 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하늘을 닮은 생각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것을 닮는 것은 금목이 하는 거예요. 수화는 항상 하늘이 닮은 생각을 해야 돼요. 수화라고 하는 기후의 조화에 맞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맞추는 것은 이거는 수화가 하는 거고, 금목은 옆에서 하는 거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목은 이제 수화가 하는 거를 보고 금목이 모방을 하니까 그 모방에
이렇게 천재는 금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갑목으로 피었다는 의미는 우리나라를 되게 갑목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갑목으로 피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남의 것을 따라서 모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중국은 토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을목으로 했더니 그들은 을목에서 주렁주렁 뭐가 달려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물상적으로 응용을 해도 돼요. 통변을 다시 하면은 수는 모으다, 화는 벌리다, 병화는 깨워서 벌리다, 깨워서 병화가 벌려놓은 것을 정화는 가공해서 쓰다. 그러면 금생수가 뭔가를 수집해서 오듯이 병화도 땅 내에서 뭔가를 생산해 오듯이 만들어서 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는 생산 공장이 되죠. 사람 생산 공장이라고 해요. 사람을 깨우고 벌리고 정화가 그것을 쓰고. 그래서 목생화는 건립하다라고 해요. 목생화를 가지고 건립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건립한 거를 활용하는 것은 화생토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관을 하려면은 여관을 짓는 거는 목생화가 짓고 여관을 운영하는 건 화생토가 하겠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짓고 만들고 짓고 쓰고 만들고 활용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 이제 목생화, 화생토예요. 그러면 다할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벌리다. 화생토는 벌린 거를 수습해서 쓰다. 이거는 마치 임수가 이제 모아서 응결하는 것을 모아서 정화가 수습하는 것과 비슷해요. 임수의 완제품적 모으다와 정화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습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데, 가을에 별을 베러 가는 것은 정화의 수습하다에 들어가고, 그것으로다가 수습한 그 별을 쌀이 나오게 하는 과정은 임수가 하는 거예요. 이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이 화생토의 수습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증받다라는 말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검증이 아니라 1차적 검증에 불과해요. 최종 검증은 금생수에서 받는 거죠.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을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 최종은 목생화가 되고 2차적 최종은 금생수가 되죠. 그래서 목생화와 금생수 사이에는 가운데 중자가 들어있어요. 중화, 토가 들어있어요. 그 변화하는 그 과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한하고 조한 기운, 한조라고 해요. 임수는 한조라고 그러죠. 한조. 한하고 조하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계수는 한습하다. 계수는 한습하다예요. 병화는 난습하다. 병화는 난습하다. 여기다가 습자를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난습하다. 정화는 난조하다. 이렇게 이제 기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병화는 목생화를 하고요. 정화는 화생토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토 속에는 항상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토 속에는 항상 화가 들어가 있어요.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를 주관하는 거니까 이토 속에는
화가 들어갔고 금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제 화생토를 하게 될 때 따로 이제는 하겠지만은 항상 토에는 무엇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주간은 정화가 한다. 그러면 집을 짓는 것은 병화의 화생토가 아니고 정화의 화생토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은 병화의 화생토, 가공하는 것은 정화의 화생토, 식당을 하는 것은 가공을 하는 거니까 정화의 화생토가 되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병화의 화생토가 되겠죠. 만약에 정화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은 가공해서 가르치니까 아마 영어나 예체능을 가르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병화와 정화를 원료적이냐 가공적이냐 이렇게 나누어도 돼요. 그러면 밀가루 장사는 병화가 한다면은 칼국수 장사는 정화가 한다고 보면 되겠죠. 가공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병화의 목생화적 성품과 정화의 화생토적 성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화는 목생화를 하는 게 아니라 화생토 토생금을 하기 위해서 목생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는 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금을 재련하고 화로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연료로 쓰는 거예요.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병화의 목생화, 그러니까 간목이 병화가 목생화하거나 을목이 병화로 목생화하는 것을 발생이라고 하잖아요. 발생. 병화가 목생화하는 것을 가지고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이라고 하죠. 정화가 목생화를 하는 걸 가지고 인화라고 해요. 인화. 끌인자를 쓰죠. 끌인자를 써서 이렇게 인화라고 하고, 병화의 목생화는 발생이라고 해요. 간목정화, 을목정화는 인화, 간목병화, 을목병화는 발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병화의 목생화 속에는 깨우다, 아까 얘기했던 일으키다, 이렇게 세우다, 벌리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정화의 화생토 속에는 응용하다, 가공하다, 추수하다, 검증받다, 이러한 의미들이 정화의 화생토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세간이다. 세간에 맞추어서 변화하는 토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검증을 받아야 돼요. 뭐에 맞춰서? 세간사에 맞추어서 항상 검증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토가 천간에 있다면 정신검증을 받아야 되고, 지지에 토가 있다면 실력검증을 받아야 돼요. 둘 다 있으면 둘 다 받아야 되고, 둘 다 없으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운이라고 했고, 추운 기운이라고 했죠. 그리고 화는 뜨거운 기운, 온난한 기운. 이런 것들을 항상 복식 판단을 해라.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임수, 신금, 인수. 그리고 수생목은 계수 간목, 계수 을목. 목생화는 간목병화, 을목병화. 화생토는 정화무토, 정화기토. 금생수는 경금, 임수, 신금, 임수. 모으다, 수생목, 배출하다. 목생화는 깨우고, 세우고, 벌리다. 화생토는 세상에 맞게 응용하다, 가공하다. 나에게 맞게 가공하는 것은 정화기토, 세상에 맞게 가공하는 것은 정화무토. 그런데 나한테 맞게 가공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맞게 가공을 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효용성이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무토를 생각하는 것은 남에게 맞게 가공을 하는데, 대개 이제 정화가 무토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공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서비스 스트레스라고 하죠. 대개 정화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손님들이 모두 힘겨워져요. 그래서 정화 기토는 또 자기를 너무 가공하니까 인생살이에서 자기를 너무 저주를 하다가 말아요. 이런 거를 이제 따지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생화를 하는데 목이 없으면 가공을 하지를 못하죠. 목이 없는데 목생화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상상을 가공하는 거예요. 목생화는 안 되고 병정화가 화생토만 한다 그러면 자기는 잘 맞추었다고 하는데 목이 없으니까 깨우고 세우고 벌리는 과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허상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하늘짓 땅짓을 닮은 인간의 그 정성은 무엇인가? 하늘짓은 임수가 병화가 하는 짓이고 땅짓은 정화와 계수가 하는 짓인데 그거를 닮은 우리 인간들의 정성이 있는데 무토는 세상에다가 맞춘 것이고 기토는 나에게 맞춘 것이다. 그래서 하늘짓은 임수와 병화, 땅짓은 계수와 정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닮아서 그 행동, 그 닮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닮은 짓을 세상에 내놓는데 자기가 무토로 내놓는 것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고 기토는 나에게 적응하기 위해서인데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금생수 수생목과 목생화 화생토는 둘 다 토의 중화를 받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수는 모은 것을 배출하고 임수는 실용적이고 필요한 것을 모으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무토와 계수가 만나게 되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출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토의 용모는 토의 용어는 대개 이제 중화라고 하잖아요. 중화. 중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중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용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세간에 맞게 나에게 맞게 그렇게만 하면 돼요. 세간사에 맞게 하느냐 나에게 맞게 하느냐. 무토는 세상에 맞게, 기토는 나에게 맞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토는 항상 개입이 됩니다. 화에만 토가 개입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에도 토가 개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하는 행동, 땅이 하는 행동을 닮은 인간의 정성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에요.